자.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오늘. 했어요? 하는 거 아니에요? 보겠죠, 뭐. 세희가 라이브 스트리밍. 여자리가. 아, 이거 누구 폰이지? 테스트 폰인가? 그거예요. 지금 스트리밍 되고 있어요. 아. 잘 나네. 그렇다면 여기 앉아 있는 게 맞는 거군. 안 보이게. 딜레이가 좀 있구나. 페이스북? 아니, 어디 거? 유튜브. 유튜브? 오, 진짜. 요 자리가 딱이에요. 왜냐면 에어컨 바람을 피할 수가 있어. 어, 내 자리. 아. 떨었네요. 네. 보고 주문 팀장과 팀장님 생각났어요. 근데 그거 필터 옵션 다른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약간 그 똑같은 V6 라인인데도 약간 뭐 옵션 좀 살짝 다르다고 네. 하더라고요. 진짜 추워. 여기 정말 이걸 입네. 와 진짜 너무 진짜 이거 생일 여기 있잖아요. 네. 접시 꺼놓고. 여기는 덥잖아. 네, 여기 끄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 지금 해야 할 거 닫아놓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열어놓고 할 거 같은데? 유튜브 라이브 통보 우와. 우와. 뭘 샀지? 이거 주간회의 하는 걸.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중계를 한다고 세팅해 놨어요. 왜요? 왜요? 오늘 자기들이랑 저기 각 전날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자기들 저희 아. 지금 실시간이야? 네. 대박. 좀 딜레이가 있어요. 대박. 태국 라이브인가요? 딜레이가 한 20초. 20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찍는 거예요? 저기. 여기요. 아. 와 대박. 나 이거 먹어야 되는데. 대박. 소리는 나오나요?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어요. 소리는 나와요? 소리 나와요. 그 정도까지. 아. 나중만 안 돼. 저 평생 기록해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아, 링크. 예. 좋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생방입니다 지금 생방입니다. 별풍 쏴주세요. 아, 지난 후에 텍스트가 너무 많다. 비 와요, 이렇게. 지금 와요?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아, 지금 비 와요? 네. 쓰레빠를 시작 갔다가. 밖에 에어컨이 있어서 여기랑 기승방 에어컨 빵빵이 크고 평균기로 갖고 내보내고 있어요. 아. 어떤, 비가 엄청 좋다. 모바일 주유 쿠폰을 왜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내세요? 아까 우리 단점들끼리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 이거 이상한
그대로 보낸다는 게 그게 제가 GS 칼텍스 쓰고 있는데. 네. 페이팅부터 주문할게요. 일단 우주 콜메신저 프리쪽 맨 메뉴에 부족하고 거의 좀고 시프레이한테 그전에 공개 프로그램 모바일 쪽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슈가 처리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차주로 초까지는 지금 미타복제 쪽에서 지금 포털쇼를 연대하고 포털하고 포털신제 쪽 전화를 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 현재 그 이전 그 KPCS 쪽에서 포털신제 프리에 관련한 PM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짜 사업 쪽에서 추출해 준 자료 토대로 해서 지금 371개국 중에서 어제 6월부터 3년간으로 70개국을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결과는 하단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홈메신저 이치존 쪽에는 이전대리와 SMS 쪽을 전화를 결제받는 부분을 만들어서 유리하게 좀 만든 부분이라서 이쪽 전화문인데 약간 좀 느끼는데요. 그 다음에 홈메신저 기업 단기정보 지금 국가 이분이 어제 전화했고 문을 점검해서 이제 거의 가입 신청을 희망학교는 몇 개 정도 그거는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TM을 돌렸었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가입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냥 어쨌든 그거는 확실하게 뭐 말을 할 거는 아니고 궁금한 사람만 지리하고 끝내준다고 해서
가입을 한다 안 한다라고 되는 거지. 알겠다고 하시. 네이티브 주관 질문 드릴게요. 우선은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티브 중심으로 클리닉이나 전체 유저 클리닉들 콘텐츠가 그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샘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콘텐츠 신규 콘텐츠는 금주 한 68건 활동한 샘스토리 19건 정도의 선생님들이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저희가 그 MBC CNI 쪽하고 채팅창 채팅 홍보 쪽을 홍보 비용을 지금 받고 프로모션 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서비스 개선과 관련돼서 좀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금주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된 기능이나 좀 개선사항들을 관련하신 분들과 좀 공유를 해서 개선하시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쿨타운 서비스는 이제 쿨메신저 별개 서비스이긴 한데 쿨메신저 홍보가 그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금주 이슈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동일한 현상을 지금 겪고 있어서 조금은 다른 홍보 채널을 활용을 하고 또 다른 사자들과 좀 콜라보해서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 검토 중인 작업들이 있는데 우선 카카오 플러스 같은 그 채널을 좀 활용해서 지금 페이스북 카드뉴스처럼 컨텐츠를 좀 제작해서 좀 운영을 해볼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에듀니티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영상 컨텐츠, 3분노화랑 컨텐츠들이 있는데 저희 그쪽은 이제 영상 컨텐츠를 좀 잘 만들고 저희는 이제 블로그 포스팅 컨텐츠와 콜라보해서 함께 마케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제 제안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누적 가입자만 4,958명 정도고 실사용자는 9명, 사용용량은 72.6기가 정도가 됩니다. 사실 지금 클라우드 쪽은 저희가 뭐 특별히 뭐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편한 정도만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쿨뷰는 지금 이제 무료 종료 안내 팝업과 그 다음에 EDM, 그 다음에 이메일 작업들을 그 EDM과 팝업을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내년에 이제 그 구축 통합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1월부터 유료화를 할 건데 일단 7월까지는 아마 7월에 종료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7월부터 올 하반기까지 기간 사용하고 싶어도 애매한 그 기간에 대한 분들 무료화 처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쿨북스 얘기는 들으셔서 주한 후에도 많이 들으셨겠는데 이번에 그 쿨북스 판다플립이 스튜디오 공공으로 저희 휴밀리나에서 입수를 하게 된으로써 쿨북스 작업이 스튜디오 공공과 그 다음에 지상식 프렌즈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 관련된 그 컨텐츠 CP나 이런 것들을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플러스로 샘스토리 컨텐츠들 뿌리려고 일반 사람 지금 일반 사람은 아니고 끝내기 선생님들이랑 모집인 플래신들 홍보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EDM 일단 활용하고 그 다음에 쿨타운 자체 EDM 그 다음에 풀메신저적으로 일단 좀 해볼 생각인데 타사 좀 했던 사례들을 좀 찾아봤더니 뭐 에듀니티나 인디스쿨들이 좀 잠깐 반짝이게 그냥 해봤던 사례들이 있는데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진 않고 이것 또한 저희 지금 네이티브나 페이스북처럼 컨텐츠를 재가공해서 저도 또 작업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서 아마 채널을 위해서 또 한번 뭔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도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왜냐면 채널이 여러 개 되면 관리 포인트도 그만큼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단독 서비스로도 좀 자생력을 가지려면 그런 채널들을 활용해 보려고 하고 일단 다행인 거는 1만 건까지는 무료로 떴더라고요. 비용적인 부분이 일단 들어가지 않고 1만 이상부터 이제 뭐 그 좀 차등을 둬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니어서 일단 방학도 있고 해서 좀 활용을 해볼 생각이에요. 아련아이티 말씀드리겠습니다.
풀타운 쪽은 뭐 이제 API 쪽으로 어느 정도 다 돼 있는 상태고 이제 프론트 쪽 좀 하려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주에는 멘션 기능 때문에 애태그 모듈 지금 개발 진행 중이고요. 또 잘자란 버그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웨이 쪽으로 시스템 이전하려고 시스템 구성하고서 테스트 진행 중이고요. 아마 차주에는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메신저 프리 버전은 이제 얼추 일관부터 해서 기능적인 부분들은 마무리 단계이고요. 뭐 화면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용자 환경에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요구 오는 대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메시지 팟 때문에 또 문의가 왔는데 아무래도 저게 몇 번을 해줬던 건데 반복적으로 똑같은 걸 계속 확인하려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처리 방법이나 아니면 원인 같은 것들은 다 공유해준 상태인데 이건 지훈 팀장이 한번 강하게 저쪽에 어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같은 원인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네요. 차주에는 이제 풀타운 마이그레이션은 차주 금요일 오후 6시 정도에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거에 대한 선행 작업으로 뭐 이미지라든가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18시부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아무래도 서비스를 내리고 그리고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에 관련된 것들은 일단 지현 씨가 그 기능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엑셀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는 1차 개발단에서 테스트는 완료한 상태인데 풀메신저 프리가 완료되면은 아무래도 QA팀 지원을 받아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주에 풀메신저 프리 오픈하는 거에 대응해가지고서 이슈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콜스쿨 통합 로그인 가입 페이지 설계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요번 달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궁금했구나. 아니 그냥 확대하면 동기 씨 핸드폰 켜라. 감사합니다. 통합 플랫폼 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주에는 그 쿨메신저 서버 그 웹이랑 DB 이제 이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어드민 통계 쪽도 웹이랑 DB 쪽 이전 완료했고 그리고 이제 동기식이 아니었어? 두 번째 있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스트웨이로 이제 서버 옮기면서 이제 구성도 바뀌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백업 정책들 이제 대응만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젠 서버도 이제 그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계정은 이제 그 메신저 리눅스 버전이랑 쿨타운 이제 오픈 때문에 이제 이슈 대응하고 있고 저번 주에 이제 네이티브 광고에서 그 퍼센트 S 그거 관련해서 이제 광고 플랫폼에서 이제 특수 기호에 대해서 그 처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일즈 리더는 이제 수입 보고서 전자결제를 이제 1차 개발 완료하였고 완료하였고 그리고 풀메신저 웹페이지에서 이제 직판 접수에 대한 그 결제 모듈을 이제 연동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 리눅스 버전 관련해서 이제 SMS 탭이랑 그리고
그 팝업 광고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도록 원래는 시리얼 넘버를 이제 던져줬었는데 이제 스쿨 넘버를 던져주니까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변경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주에는 리눅스 버전 오픈 이슈 대응하고 셀즈 리더 정책 회의 진행하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 개발 방안을 이제 확정할 예정이고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제 계속 서버 이전 작업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메신저 사업법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풀메신저 풀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제 1차적으로 그 저희 등록되어 있던 라이선스 기준으로 학교들한테 공문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수요일, 목요일부터 이제 TM을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선정한 리스트는 환불 이슈가 발생되지 않는 학교 한 250개 정도 리스트로 해가지고 이제 먼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뭐 중학교 이상은 다 시험 기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통화가 다 많이 되지 보이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일 수집 저희가 다시 오픈했을 때 연락 드린다고 해서 받은 게 이제 기술 지원 CS에서도 이제 해주문까지 포함해서 지금 35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그 사전 접수 오픈한 거는 지금 총 이제 메일까지 포함해서 한 36개 학교 정도가 들어왔고요. 인원 수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한 1,600 1,5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SMS 6월 매출은 이제 마감이 다 됐고요. 그리고 뭐, 네. 그리고 이제 차주 그 마케팅이나 이쪽은 이제 마케팅 팀에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차주는 이제 풀메신저 풀이 관련해서 이제 오픈 준비 이제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뭐 2차 공문이나 TM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풀마켓 맞죠 지금.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그 YG 코어도 이제 직판 전환 때문에 어제 부장님께서 가서 이제 협의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날짜 상으로는 9월 정도로 표기되어 있긴 하는데 위포 네, 지역. 은 이제 이번 달부로 해서 아마 이제 차주 정도쯤에 통합 플랫폼 팀의 구매 페이지 아마 변경해달라고 요청이 들어갈 것 같고요. 늦어도 차주 월요일 정도쯤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어서 같이 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개발 쪽에서 좀 얘기했었는데 경기도 지역이 원래 젠투 쓰는 학교가 한 2,000개 정도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뭐 한 36개 학교가 신청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통계 페이지 가보면 기존에 우리 유저가 12만 명이었나요? 11만 명 정도. 11만 명? 근데 지금 거의 2만 5천 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도 거의 뭐 4분의 1? 뭐 이 정도 죽은 것 같은데 그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홍보하기 힘든 거 아닌가 해서 통계도 좀 보시면서 참고하시고 말씀드리면은 TMI 이제 직접 좀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이제 공원을 해서 이제 무료라고도 안내를 했는데 이게 무료인지를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냥 통화메시지 쓰고 있으니까 그냥 받아보고 그냥 버리거나 이제 스킵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아 그러냐고 해서 메일을 준 것들이 이제 저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300개 학교에서 이제 10% 정도가 이제 된 거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용 기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나 이제 하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많아질 거긴 하는데 아직은 이제 환불 이슈 때문에 이쪽 지역까지는 접근을 안 한 거고요. 지금 이제 가장 충성 고객 연구 라이센스이면서도 얼마 전까지 썼다. 그리고 연간 라이센스도 이제 그 환불 이슈가 안 되면 딱 6월까지 알려진 학교들을 위주로만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치보다는 오히려 더 낮아 보일 수는 있어요. 혹시 그런 이슈는 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경기도 쪽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프리버전을 좀 얘기를 했더니 이게 풀메신저의 그 메리트가 구축형인데
그러니까 외부에 서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눅스 버전을 만약에 학교 쪽에 구축할 수는 없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리눅스 버전을 구축하는 것도 구축하는 것도 학교 내에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런 비슷한 이슈는 이니필이 없었어요. 뭐 지금 TM하는 과정에서는 들어오진 않았고요. 예전에 이제 가끔 이입되는 거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뭐 말씀하셨던 선생님들은 있긴 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서비스용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TM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제 사전 접속 통해서 들어온 거는 혹시 먼저 좀 몇 명간 테스트가 가능하냐라는 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질문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요청을 드릴 예정이긴 하는데 한번 가능하면은 그쪽 부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얘기는 좀 개발 쪽에서는 했었는데 그럼 당연히 비용이 드니까 일단은 근데 뭐 어차피 모든 학교들을 테스트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귀에 들어온 그 학교만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요청하는 데 정도만 어쨌든 또 수요일 정도 오픈하기 때문에 테스트 월요일 날 하라고 준다고 해도 이틀밖에 안 되는 거라서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근데 다만 정책적으로 이제 그게 테스트가 가능하냐가 우선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계산 거를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가 1,000개잖아요. 전체 경기도가 학교가 몇 개예요? 지금 저희 썼던 업체 학교가 2,100개 정도 있는데 한 50%는 달성하자 했는데 그 유저 유지하는 거. 근데 좀 신기한 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떨어지고 있긴 하는데 지금 이미 쓰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어저께 기준으로 한 27,000명 정도가 접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7월 1일부터 0일 거라고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선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학교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 여력이 돼가지고 그냥 쿨메신저를 돈 좀 구입해서 두 개를 쓰는 학교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거랑은 좀 달라요. 지금 이거는 MS 라이센스 계약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칼을 살 수는 없어요. 너무 비싸요. 아니 살 수는 있어요. 살 수 예산만 많아요. 돈이 문제라는 거죠. 너무 비싸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학교 칼 이슈가 다 해결이 돼서 좀 쓰고 있다. 어, 뭐 그거라기보다는 모르니까 도시에서는 이제 말이지. 원래 선생님 자격시랑 서울 자격증 써. 아 그래요. 모르는. 서울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격증 봤을 때 정책이 동고부장 생기시나 뭐 이런 데다가 자기 부서에다가 서울 편찬을 잘 붙이고.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주수 과장님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 반응이 없는 이유가 시기상황을 늦었다는 지금 그냥 전화 드리는 것도 시기상황이 늦어서 포함신적 쪽이 많이 간 상황이라서 많이 그 떨어진 상황이었고요. 서비스 구축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비용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은 그거에 대한 남들을 하시는 경우가 두 가지 되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서양민에서 제가 요청을 좀 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SNS 보면 저희가 계산하고 동의 절차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용자 그 가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절차는 이제 중앙정부 회사에서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동의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별개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부분에 대한 분명히 넣어둔 상황이라서 SNS랑 똑같이 사용자랑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준비가 있어요. 저희 쪽에 조직 거를 다 갖고 있어서. 네, 있어요. 네. 저희 팀도 풀이 오픈 관련해서 저희 하고 있고요. 팀도 좀 도와서 진행하고 있고요. 미디어 쪽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리뷰하고도 좀 필요하고 있고, 마켓 쪽은 프로모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계속 빨리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경기도 많이 빠르죠. 광고도 많이 빠를 거예요. 경기도 쪽 언론 대응하는 거, 언론하는 거하고 그 저희 MOU 하는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수 과장이 얘기했던 게 사업부 그런 거랑 차주에도 메신저 플랜을 최대한 해서 차주를 어떻게 진행하려고 하고 네, 쭉 이어가야 됩니다. 퍼스트션팀입니다. 금주에 그 프리 쪽의 이슈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수정하고 있고 현재도 좀 서버 쪽이랑 좀 더 봐야 되는 이슈들도 아직 있어요. 뭐
조직도를 웹에서 적용했을 때 그게 바로바로 클라이언트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펭귄 아이콘이나 뭐 좀 아이콘들 변경된 것도 포함해서 어제 이제 업데이트돼서 금일 쓰실 수 있고, 그리고 이 광고 데이터는 아까 이제 동기 씨도 얘기해 줬는데 서버에서도 처리하고 이제 저희 쪽에서도 이 문제는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 나간 버전이라 거기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 업데이트 하기 전까지만 좀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도 좀 약간 그 UI도 변경되고 이 처리 흐름에 있어서도 사용자한테 좀 더 안내를 해주는 부분들이 추가로 진행이 됐습니다. 기업 커스텀에서는 월요일에 뷰티톡 업데이트 하는 것 진행됐고요. 금주에는 그냥 얘기만 하고 있고 차주에 뭔가 좀 더 이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주에 그 지금까지 9월 정도에 풀메신저 윈도우 버전 업데이트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갈 그 추가 기능들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좀 먼저 그 구현을 할지 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풀메신저 풀에 이제 배포하고 난 다음에 풀라우드 쪽 연동하는 거를 좀 우선적으로 클라이언트만 하면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좀 진행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문 쪽은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그렇게 급한 건 아니고 또 좀 애드온 기능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 그 안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건 지윤 팀장하고 얘기를 해보고 좀 더 일정을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저거 클라우드 연동하면은 지금 우리 그 다이렉트 클라우드 그 PC 버전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약간은 싱크와이즈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싱크와이즈 버튼 누르면 맨 처음에 통합 계정 연동이 안 돼 있으면 뭐 로그인이나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거기서 로그인 하자마자 바로 앱이 이렇게 실행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연동이 안 돼 있으면 통합 계정을 뭐 로그인을 하든 가입을 하든 시키고 그게 정상적으로 되면 연동, 그냥 싫으면 그냥 연동. 아, 그럼 우리 API 통해가지고 처리해줄 게 아니라 저쪽에 다이렉트 클라우드에 있는 솔루션을 띄우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결론적으로는 웹페이지를 실행... 아, 그냥 웹을 띄울 거예요? 예, 웹 띄울 거예요. 근데 웹 띄울 때 로그인만 좀 스킵하고 띄우는 형태로 통합 계정이 있으면 그게 편할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사실 그냥 띄우는 게 대표님도 현재는 그렇게까지 뭐 SSO를 포함해서 넣자고 하시는 게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게 나온 이유가 콘텍스트가 제일 답답하니까 선생님들이 사용이나 이런 분류에 대해서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얘기 잘못하시는 게 PHP만이라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네. 지금도 그래서 풀이 넣는 뭐 넣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네. 어차피 쉬어스 받아가지고서 가지고 네. 있었잖아요. 그거 그냥 단단하게 로그인 되니까. 근데 통합계정 그 뭐 가입 유무나 로그인 유무 뭐 그런 게 앞에 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모바일 플랫폼 팀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바일 플랫폼 팀 이번 주에 플레이시저 풀이 개발 완료했고요. 그리고 어제부로 그 iOS 심사 요청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오늘 내에 플레이스토어에 이제 등록해볼 생각이고 QC분들이 굉장히 많이 버그를 많이 잡아주셔서 지금 굉장히 안정된 상태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 등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버그 같은 거 있으면 고치고 안정화를 최대한으로 해놓도록 잡을 거고요. 저희 이제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기능 나간 거고 이제 또 설문 기능 같은 거 들어가야 되니까 설문 조사 기능 같은 거 어떻게 넣을지 분석할 예정이고 그리고 DC톡에 관련된 작업들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있어서 엔딩 네이티브랑 슬레드 배너 전달했고요. 그리고 플라그에 로그인 작업하고 네이티브 배너 있어서 오픈한 데 만들었고, 풀뷰 프로모션 종료되어서 안내 파업하고 EDM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풀메신저 정상 안내 로그인 파업하고 네이티브 내보냈었고요. 그리고 풀메신저 프리 아이콘 제한 시한 어제 해가지고 오늘 반영해서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5% 대 26%였어요. 되게 우세. 제가 이거 막도 있어요. 남녀 부분 남녀 부분이 있는 게 남녀가 당연히 그래서 결국엔 그걸로 어떻게 해서 없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국가인권이 아 그래요? 여자 남자 성별도 타고도 아 진짜? 예전에 진짜 훌륭한 프로젝트 있었거든요. 앞에 아이콘 여자 남자 구분하게 하면 저 앞면 신문이 있는 거 진짜 아무튼 모르지 않을까? 티도 거의 안 해요. 팬이랑 팬톤이 그래요. 티라고 해요. 이거 세토리 리뉴얼 중인데 지금 한 50% 정도 나왔는데 월요일까지 한 90% 정도 완성해가지고 월요일 정도에 공유를 드리고 다음 주 내로 스트럭만 반영된 걸로 다음 주 안에는 이거 마무리해서 다다음 주부터는 퍼블리싱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끝내고 지금 쿨메신저 풀이하고 우지 씨가 세토리 메인 퍼블리싱 진행 중.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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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일이랑 저희 팀이요.